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스프라이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키미노토 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 키미노토가 일본 말이잖아요. 이거 해석을 하면 보통 내 곁에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데,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스윗한 사랑 노래였어요. 피처링에 영웅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싱에는 니노가 있고, 그리고 모슈, 예, 이분 알고 있죠. 예, 이 두 사람이 작업을 한 걸로 여기 되어 있어요. 이거 곡 진짜 저는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태국스러웠어요.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느낌과 바이브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친숙한 멜로디와 되게 따뜻한 느낌들이 많은 칠 바이브가 있는 약간 그런 곡들. 이 곡 좀 대중성도 많이 느껴지는 곡이라서 또 스프라이트의 제2의 또 히트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스프라이트의 키미모토 피처링 영웅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ook,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영감을 받은 약간 그런 아트웍이 많죠. 제가 알고 있기로 태국이라는 곳은 약간 그런 일본 재패니즈 정서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 좀 태국이란 나라의 그 문화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게 저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프라이트가 이런 곡이 가능한 거는 독특한 미성에다가 오토튠이 걸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좀 프레쉬하게 들리는 게 있죠. 인질로 잡혀있는 그녀를 구하는 내용이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영웅도 그렇고 스프라이트도 그렇고 둘 다 이런 노래 부를 때 로컬 바이브가 더 돋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진짜 이국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야. 요즘 약간 뭐지? 이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약간 마블 스타일? 예, 마블 스타일의 카툰으로 이렇게 꾸며진 뮤직비디오가 좀 유행인 것 같아. 재밌어요. 멜로디가 너무 좀 한국적인 멜로디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듣기에 즐거워.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A로의 비트가 오랜만에 들리니까 그것도 재밌다. 스프라이트가 왠지 크면 생성되는 바이브가 영혼 같을 것 같아. 노래는 되게 달콤하고 좋은데 액션이 되게 많은 뮤직비디오야. 재밌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플로라이다 같은 래퍼들의 그 마이애미 스타일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이애미 스타일이 있다면 그런 파리 튠이 약간 태국 스타일로 된 그런 느낌? 난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진짜 흥미로워.
스프라이트가 크면 영웅 같은 아티스트가 될 것 같아. 두 사람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 알고 보니 원더우먼이었는데 굳이 구하러 갈 필요가 없었어. 딱 이 곡 들으니까 휴가 온 것 같아. 휴양지 온 것 같아 진짜. 이런 멜로디 들을 때 막 태국 가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한국에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섣불리 가는 것도 위험해 지금. 폰트 같은 것도 보면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폰트예요. 재밌다. 스프라이트는 되게 힙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고 이렇게 뭔가 대중적인 느낌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프라이트는 아직 어리고 되게 제가 외국에서 봐도 스프라이트라는 소년 자체가 되게 밝은 소년 같거든요.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대중적인 느낌의 곡들도 되게 잘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미성이고 워낙 깔끔하게 들리니까. 확실히 이런 곡에서 이제 스프라이트가 내세운 건 랩보다는 아무래도 노래잖아요. 굉장히 이국적으로 들리면서도 친숙하게 들려요. 한국에도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한국에 어덜트 컨템포러리 같은 음악이 트로트라는 전통 음악이 있는데 그 트로트의 멜로디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태국의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 멜로디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되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바이브가 이제 느껴지니까 신기하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엄도 로컬 바이브가 좀 강한 래퍼기 때문에 스프라이트가 나중에 잘하면은 뭔가 완전체로 영웅 같은 스타일의 아티스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이렇게 보고 두 사람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묘한 공통점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 곡도 히트가 굉장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